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은 이곳 그 시흥시가 청왕동이죠? 청왕동.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거 바닷가 아닙니까? 아, 바닷가죠. 예, 소래 옆에. 예, 예. 소래 옆에. 예. 예. 그래서 한국가요방송 1만 3천 명. 네. 예. 그 돌파 기념 행사 축하 공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라이브점, 셀 라이브점 콜라테. 이렇게 못 받는 자리에요. 약 한 35년간 이렇게 그 이 아름다운 이 이곳 장소에서 넓고 좋습니다. 예, 너무. 그래서 예. 오늘 전국의 가수들이 네네. 차 부산에서도 오고 예,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시쯤 정도 끝나지 않을까. 아, 더 오래 했을까요? 예, 예. 아, 우리 라이브 형님, 이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네. 인사 말씀 하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SBS 아니 한국가요방송 예. SNS 시청자 여러분, 2만 3천 명 돌파 기념으로 우리 이성대 선생님과 예. 모든 가수분들이 오늘 특별 출연을 해서 예. 이런 가요 콘서트를 예. 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더불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가수 라이브존입니다. 예. 예. 오늘 하루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우리 라이브정 가수님은 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이 시계장 스윙이죠. 예, 스윙을 이렇게 문화와 예술, 그것도 문화와 예술입니다. 어, 당연하죠. 예, 예 어디서 근울진들을 약 35년간 이렇게 33년이래니까. 33년. 예, 아 그러셨구나. 네네. 나는 2년간 더 좀 연결을 올려드릴 만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오셨는데, 네네. 아 이거 아무나 못하죠. 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네. 한국을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곳을 통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고 또 이곳은 또 그분이 임재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꼭 우리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네. 저기 하나님 말씀이 네, 걸려 있어요. 네,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렵고 그늘진데 다니면서 네네. 봉사도 하시고 네네. 또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이 시청자분들한테 애창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도 선생님한테 오늘 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하고 잠깐만요 제가 꽃다발을 예. 하나 준비했는데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나윤정님이 이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들은 우리 학 국가에서요 저 뭐야 뭐라고 그러죠 그거 문화재에서 무형문화재 제가 이거 드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타이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대성하시고 건강하세요. 뭐 MC가 서로 MC한테 주고받는 거니까 사진 한번 실시간 동영상에서 이거 안녕하세요. 한국가요방송 SNS 17년 주기 2만 3천 명 돌파기념 오늘 행사하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우리 라이브 형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오늘 제공해 주셨고 또 여기가 좀 매일 이렇게 이렇게 그 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19년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에 보니까 저번 날도 꽉 찼더라고요. 뭐. 오늘도 아마 꽉 찰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신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그냥 우리 세리점 그때도 음반 출시라도 와서 보니까 그냥 그날도 몇 분이서 그냥 1년 동안 1년 동안 캐리어 주면서 그냥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공연 중에 또 네. 대박이 또 터질 것 같아요. 아유, 예,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 축복에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축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한국에 예. 이렇게 워너비가 됐습니다. 스타가, 이미 스타가 됐습니다. 최대한 뭐, 라이브 좀 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요? 네. 예. 나 얼굴은 아직 몰라보더라고요. 네, 왜냐면 인천에서도 그때 국제가요제, 네네. 또 뭐, 한일 문화 교류, 네, 남한산성에서 또 큰 또 무대에서, 아이고, 그때는 한 3만 명, 3만, 한 5만 명 모여가 돼요. 네. 그 남한산성 일대가 다 그냥 뭐, 앉은 자리가 없었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저기, 네. 예, 꽃다발에다가, 예. 2만 3천 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적어놔서 아마 앞으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200만 네. 아니라 300만 명, 어쨌든 네, 네, 네. 어쨌든. 아, 우리 축하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예, 우리 예. 같이 받아요, 선생님. 예, 예. 네네. 그럼 제일 먼저, 예, 첫 번째. 예, 공연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요,
시흥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파워 댄스 오버, 에어로빅, 줌마 댄스, 케이팝 방송 댄스 등등 각종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선파워 댄스 관장 정혜선님과 강사 박지영님이 오늘 나와서 멋진 줌마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죠? 어우, 당연하죠. 대학생 중에 최고의 베스트 줌마 댄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야, 나오신 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또 뒤로 빠질게요. 춤을 춰야 되니까. 열심히 올립니다. 바로바로 실시간. 자, 우리 CD 음반 제작 녹화 촬영 각종 행사 기획 음향 무대 연예인 섭외 신곡 기념 음반 데모 MR을 하고 있은 대표 MC 가수 작사 작곡 아주 이성대님 나와주세요. 박수. 저는 이성대 가수입니다. 한국 가요방송 대표로이고 MC 그리고 이 곡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그늘 이제 타다다면서 노래하는 게 가수예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네. 가고 싶은 내 고향. 네, 고향 둘레방아 노이가 간다.
가련다. 가련다.
누구라고요? 이성대 같습니다. 저 중앙시장에요. 국민은행 뒤에 강송국이 하나 있어요. KBN 방송국 말고 한국 가요방송. 편집실 듣고 무대가 한 이만해요. 아무나 오시면 노래 공짜로 해서 핸드폰에 나오게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아까 제가 드렸죠. CD 한 장씩.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그냥 뭐 아무거나 가지고. 함께도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대 오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Thank you.
한교 다리 위에 손은 들던 우리 어머니 잘 가라 조심하거라 눈물 짓던 어머니 자나깨 나 자식 걱정 I don't know.
아름다운 조가제. 조가지 내가 살던 좀다운 조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은 네. 이곳 그 시흥식 여기가 청왕동이죠? 청왕동.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거 바닷가 아닙니까? 아, 바닷가죠. 예, 소래 옆에. 예, 소래 옆에. 예, 예. 예. 그래서 한국가요방송 1만 3천명 네. 예. 그 돌파 기념 행사 축하 공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라이브점, 쉘 라이브점 콜라테. 이렇게 못 받는 자리예요. 약 한 35년간 이렇게 그 이 아름다운 이 이곳 장소에서 아, 넓고 좋습니다. 예, 너무. 그래서 예. 오늘 전국의 가수들이 네네. 부산에서도 오고 예,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시쯤은 좀 끝나지 않을까. 아, 더 오래 했을까요? 네, 네. 우리 라이브장님 이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네. 인사 말씀 하십시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SBS 아니 한국가요방송 네. SNS 시청자 여러분 2만 3천 명 돌파 기념으로 우리 이성대 선생님과 예. 모든 가수분들이 오늘 특별 출연을 해서 예. 이런 가요 콘서트를 예. 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더불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가수 라이브점입니다. 예. 오늘 하루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우리 라이브점 가수님은 네네. 이제 그 한국에 그 이 쉽게 얘기하면 스윙이죠? 예, 스윙을 이렇게 문화와 예술, 그것도 문화와 예술입니다. 어, 당연하죠. 예, 예 어디서 근울진들을 약 35년간 이렇게. 33년이래니까. 33년이요? 예. 아, 그러셨구나. 네네. 나는 2년간 더 좀 연결을 올려드릴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네네. 아, 이게 아무나 못하죠. 이게 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네. 한국을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곳을 통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고, 또 이곳은 또 그분이 임재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꼭 우리 축복 많이 받으시고 저기 하나님 말씀이 예, 걸려 예, 있어요. 예,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그 그늘진데 다니면서 네네. 봉사도 하시고 네네. 또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이 시청자분들한테 애창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선생님한테 오늘 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꽃다발을 예. 하나 준비했는데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나윤정님이 이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요 저 뭐야 뭐라고 그러죠 그거? 저 문화재에서 무형문화재 제가 이거 드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타이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대성하시고 건강하세요. 뭐 MC가 서로 MC한테 주고받는 거니까 사진 한번 실시간 동영상에서 이거 네. 안녕하세요
한국 가요방송 SBS 17년 주기 23,000명 돌파 기념 오늘 행사하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어쨌든 우리 우리 라이브 정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오늘 제공해 주셨고 또 여기가 좀 매일 이렇게 이렇게 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습니다. 9년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에 보니까 저번 날이면 꽉 차더라고요. 뭐. 네, 오늘도 아마 꽉 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주신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그냥 우리 제리점 그때도 음반 출시하도 와서 보니까 그냥 그날도 몇 분이서 그냥 1년 동안 1년 동안 캐디 주면서 그냥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공연 중에 또 대박이 또 터집니다. 아이고 예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예, 축복에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축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큰 한국에 예. 이렇게 워너비가 스타가 이미 스타가 됐습니다. 아실례 네. 뭐 라이브 좀 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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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아직 몰라보더라고요. 네. 왜냐면 인천에서도 그때 국제 가요제 네네 또 뭐 한인 문화 교류 네 남한산성에서 또 큰 또 무대에서 아이 그때는 한 3만 명, 한 5만 명 모인 것 같아요. 예. 그 남한선은 일대가 다 그냥 뭐 앉을 자리가 없었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저기 네. 예, 꽃다발에다가 예. 2만 3천 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적어놔서 아마 앞으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200만 네. 아니라 300만 명. 돌파 기념.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아, 우리 축하 많이 받으시고 네.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우리 예. 같이 받아요, 선생님. 예. 예. 네, 네. 그럼 제일 먼저 예, 첫 번째 예, 공연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요. 시흥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파워 댄스 오버 예, 예. 예, 에어로빅 줌마 댄스 케이팝 방송 댄스 등등 예. 각종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예, 예. 선파워 댄스 관장 예. 정혜선님과 강사 박지영님이 오늘 나와서 멋진 줌마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죠? 당연하죠. 예, 예, 예. 예, 대학생 예, 박수로 최고의 베스트 예, 줌마 댄스 함께 네. 하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예. 야, 나오셔서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또 뒤로 빠질게요. 춤을 춰야 되니까.
Thank you.
서판교 다리 위 손은 들던 우리 어머니 Yeah.
쏟아지는 소리만 다른 곳을 잃은 이 마음 주목에 두신 채 이 거리를 걸어가도 Oh,
축하회를 이곳 네, 그 라이브죠. 예. 대시대 공연장에서 이렇게 오늘 시금식 정황도 네, 성황리에 마친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또 네. 우리 여기 참석한 전국의 가수님들도 아무 사고 없이 예, 너무 예, 감사하죠. 이렇게 예, 예, 사이 예. 오셨다가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늘 네, 네. 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우리 소감 한 번 말씀드리십시오. 시청자 예. 한국가요방송 예. SN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장 12시간에 예. 예. 이 녹화를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고 애쓰셨어요. 예.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나 한바구음에 감동을 받고 예. 너무나 행복한 공연을 하고 가시는 모습 또한 행복했고 예. 저 또한 진행하면서 선생님 근데 우리 한국 가요광장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네. 다 복을 받으시고 제가 오늘 공연에 와주신 모든 가수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하시는 노래들 다 대박나겠다고요 한국 가요광장 SNS TV도 더더 발전돼가지고 정말 2만 명 아니 2,000명, 뭐죠? 2,000명. 2만 3,000명이 아니라 200만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선진하고 노력하고,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봉사적으로 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우리 한국가요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예, 네. 우리 한국가요방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날이 앞으로 우리 한국가요방송은 예, 풍철주야.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가수가 꾸민 사람들을 네네. 가수를 등극을 해서.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공인 가수, 네. 국민 가수로서 활동할 네. 수 있는 네. 이런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라이브전 가수였습니다. 저는 MC 이성대 작곡자 겸 MC였습니다. 한국 가요 대표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뵙겠습니다. 지영의 바이바이.